벽 돌리기. 아, 됐어요. 예. 온 공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다시 80점대로 올라가는 엄상태. 돌리기를 얇게 노리고 있는데 혹시 키스가 나더라도 크게 이동을 안 한다. 네. 살짝 지금 키스가 났는데 그래도 되나요? 되나요? 네, 이건 키스를 네. 노리고 친 거죠. 그렇군요. 야, 연속 2점. 역회전 넣치기가 보이면 아주 좋은 공입니다. 빠져. 빠질 데가 없었죠. 그렇죠. 연속 4점. 원뱅크. 자, 계속 이어지네요. 네. 연속 5점. 두 번째 장타죠. 전반전에 5이닝에서 5점이 네.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연속 6점. 네 명의 선수 지금 이번 경기 가장 최고 득점이 네. 나왔습니다. 확실히 오늘 뭐 전반전에 이어서 그 가장 편안한 집중을 하면서 네, 샷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짧게 보내요. 네. 쓰리도 바로 봤죠. 아, 현명한 잘 들어갑니다. 연속 7점. 뱅크 자, 샷으로. 그리고 다음번 뱅크샷이 네. 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공이 마지막 쓰는 장면 네. 뱅크샷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아, 앞돌리기 정말 잘 쳤습니다. 네. 이건 뭐, 투 뱅크로? 예, 투 뱅크죠. 아, 놓치지 않아요. 연속 9점. 어, 빨간 공이 서서히 오면 또 뒤돌리기로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104점이 됐어요. 네. 제대로서 길게 보겠죠? 네, 약간의 타격은 필요합니다. 하단을 쓸 수도 있고. 직접 봤어요? 타격이 아, 들어갔는데. 타격이 들어. 됐어요. 네. 연속 10점. 지금 엄상필 선수가 확실하게 득점을 내기 위해서 아예 더 짧게 만들었거든요. 짧게 봤네요. 예. 네. 키스를 빼내기 위해서 약간 두께를 얇게 쓰다 보니까 자칫 길게 그냥 올라갈 뻔했죠. 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풀어낼까요? 지금 대회전이 있는데 문제는 키스입니다. 키스죠. 키스를 빼내고 대회전으로 만들기 또 쉽지가 않고요. 키스 빠졌어요. 자, 여기서인데요. 여기서도 빠졌어요. 이러면 득점 가능하죠? 지금은 샷이 11점. 정말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11점. 저렇게 두껍게 1족구를 빼올리고 내공을 대회전으로 만들다 보면은 웬만하면 짧아지는 경우가 많이 네. 생기거든요. 엄상필 선수의 임팩트가 정확하게 먹혀 들어간 거죠. 자, 네. 지금도 잘 들어갔네요. 남았어요. 하지만 아, 빨간 공 두께는 기가 막히게 맞춰냈죠. 11점 기록하면서 110점 만드는 엄상필 선수입니다.